Hey guys, it's Jay from London and this is Chelsea Sense. Welcome back everybody. 오늘은 제가 그 제 베프 그 한 씨를 데리고 왔는데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세요. 그리고 오늘도 그 제가 그 같은 향수를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걸 맡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일단 맡아보시고 일단 너는 그 이 향을 맡았을 때 그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? 처음 맡았을 때? 바로 생각나는 거는 아주 플로럴한? 플로럴한 향이 나고 좀 꽃의 향이 나고 그치. 그리고 좀 과일이랑 섞여 있는 과일이랑 섞여 좀 프리티 플로럴한 yeah, 향이 난다? 그럼 너는 이 향이 좀 더 그 남성용에 가까워 아니면 여성용에 가까운 것 같아? 100% 여성 100% 그럼 만약에 네가 이렇게 여성이 나와서 그런데 그 이성이 만약에 너가 처음 보는 이성인데 그 어떤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이 향을 뿌리고 왔어. 그럼 너는 어떤 인상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? 처음에 그 여자한테. I think if a girl wore this and it's the first time I'm seeing her, I think she should be putting on a very good first impression. 첫인상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다. And yeah. 만약에 이 이성이 이렇게 뿌리고 왔어. 근데 그 첫인상이 좋다고 했잖아. 근데 만약에 이 향을 좀 그 사람의 이미지로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? 그 여성이. 일단 아주 착하고 착하고 퓨어한? 퓨어한 느낌? 좀 착하고 퓨어하고 좀 이렇게 좀 깔끔한? 깔끔하고 귀여운 귀여운 여자 좀 이렇게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약간 그 색깔로 표현하면 좀 퓨어한 like 화이트한 그런 white like like sky blue 약간 그 파스텔 톤의 그런 여성 좀 퓨어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. 그럼 만약에 이게 계절 어떤 계절에 쓰기 좋을까? 일단 꽃이니까 봄이겠지. 봄 좀 스프링에 좀 뿌리기 좋은 향이다. 근데 이 향이 좀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이렇게 데일리로 뿌리기 좋을까 아니면 막 데이트 나갈 때 뿌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어떤 occasion에 맞는 것 같아? I mean in my opinion I think this will be great as a daily but for a date I think if I was to go on a date and a girl was to wear a perfume I wouldn't recommend this one because I think it lacks one thing it lacks is sexiness. 아 약간 너무 그 표하다 그냥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진다. 그치, 그냥 그치. 흔하게 쓸 수 있는 향수인데 그 약간의 그 누구한테 어필하기엔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다. 오케이. 그럼 그 마지막으로는 그 점수를 10점 만점에서 너가 준다면 말한 것처럼 그 데이트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 out of 10. 7 out of 10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average하고 좀 그래도 데일리로 쓰기 좋고 그리고 어쨌든 너 취향이랑 다르니까 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향수는 일단 킬리안의 Moonlight in Heaven이라는 향수인데 그래서 약간 내가 봤을 땐 너가 그 플로럴 노트를 맡은 거는 좀 그 핑페퍼 노트에서 그 맡은 거 같거든. 약간 그 스파이시한 그 플로럴 뉘앙스를 주는데 그 이게 사람이 맡는 거 누가 맡냐에 따라서 그 향이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해서 그 꽃향 난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어. 굉장히 좋은 오늘 그 블라인드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Thanks for watching and this was Jay from London. And this is Han. And this is Chelsea Sense.